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네, 정부의 초과이익 환수 엄포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정부의 눈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쏠려 있는 사이 강북 뉴타운 등 강북 재개발 시장과 일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강남권으로 돌아가면 최근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알짜 정보 가득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네, 월요일입니다. 상큼한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알짜 정보들을 모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말 동안 이 숨겨진 알짜 정보들 챙겨오시느라 고생한 두 분 오셨습니다. 바로 박준영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장, 한승엽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원장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궁금한 점 문의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0077-6352번, 문자 02-581-9943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두 분이 준비해온 두 알짜 정보부터 포인트만 챙겨보겠는데요. 박준영 수석님, 오늘 어떤 지역 챙겨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주변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북구 석관동 투룸하고요. 우리 인천 서구 연회동의 단독 상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 노려보셔야죠. 성북구와 인천시 서구 준비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한승엽 원장님, 어떤 또 알짜 정보 챙겨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목동하고 방화동입니다. 제가 아마 근 한 2, 3주, 3, 4주 정도는 제가 계속해서 목동과 방화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후에도 동네 주민분들이, 제일 현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분양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늦으신 건 아니니까 관심 있게 목동과 방화동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강남권이 아닌 네 곳의 알짜 매물들 챙겨오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박준영 소장님이 준비해온 부동산 알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봅니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의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공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3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 예상했을 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만나볼 곳은 6호선 상월공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의 물건인데요. 우리 먼저 입지 여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저평가적이지만 최고의 또 매력 있는 게 초역세권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공역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이 상월공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서 도심 및 상한 DMC 등 주요 업무 지구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바로 앞에 할고가시를 통해 북부 간선도로와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도에 동부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여 서울 시내 및 수도권까지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본 현장 바로 앞에는 장인 뉴타운이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장인 뉴타운은 2020년까지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곳으로 꾸준한 기반 시설과 개발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 및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는데요. 관공서, 은행 등의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재래시장,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현장 바로 뒤에는 청장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오동공원, 그리고 도보권 거리로의 세계 문화유산인 은흥이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산책이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주변에 동덕여작대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여 학부모들이나 누구나 매우 선호하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여기에 대학교와 이 학교들도 주변에 많아서 임대시효는 물론 풍부한 생활 인프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뭐 워낙 주변에 개발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인 뉴타운이라는 또 미니 신도시가 지금 한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서울 동부권에 조성되는 최대 주거지라고 말씀드리는 장인 뉴타운인데요. 총 187만 제곱미터에 2만 6천여 가구, 인구는 한 8만 2천 명이 수용하는 초대형 뉴타운으로 장애동 면적이 약 210만여 제곱미터를 고려하면 신도시급 개발 규모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 본 지역 또한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동북권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을 꼽히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그리고 주거 시설 및 그리고 상업 시설에 들어설 예정으로 독창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또한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겠는데요. 1호선 강원대역은 2024년까지 수도권 강역급행철도인 GTS C노선이 개통 예정으로 향후 강남권까지 약 10분 이내로 가능하여 주변 지역 가치 상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는 이문 뭐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도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동북 생활권의 주거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한 호재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GTX 신호선까지 개통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용이해진다는 점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준공 완료가 2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네. 지금 마무리 이제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5층이고요. 그리고 전용이 37.5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8.90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투룸이고요. 기본으로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뭐 방범용 CCTV 설치, 그리고 무인 택배함과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의장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과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음식물 저감 장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전기 쿡탑,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옥상에 태양광 지열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는 절감할 수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풀옵션의 따끈따끈한 물건, 우리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저평가 지역이면서 주변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이 지금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분양가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가 5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고요.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진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전세시 뭐 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 전에 유의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려진 곳보다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저평가죠. 앞으로 알려질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저평가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변이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역세권이 됐던 학세권이 됐던 숲세권이 됐던 그 특정 지역에 저평가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앞으로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할 지역을 찾자. 저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북구 석관동의 닷새 주택 주요 포인트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우리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한승현 원장님이 준비한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 7분, 9호선 등촌역에선 도보 9분 거리고요. 2018년 1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8층 중 6층에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발코니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8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8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4천만 원 예상했으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2,800만 원, 월세시 1억 1,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곳은 더블 역세권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목동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최적의 입지에 확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래도 우리 입지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 남쪽으로는요. 5호선 목동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측으로는 9호선 등촌역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9호선 등촌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투룸이 네. 무려 분양가가 2억 9천을 찍었습니다.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목동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9호선과 5호선 목동역 이거는 굉장히 이쪽에서 큰 일종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말에도 좀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상담을 하느라고 좀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좀 지체했었는데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 예약하시고 또 자주 와서 또 상담을 계속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아직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목동 같은 경우에 학군 아니겠습니까? 학군이 주변에 초중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주변의 주거 환경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 지역 예전부터 계속 현장 답사할 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흥시설이 없더라고요. 왜 목동이 강남을 대체를 하느냐, 할 수 있는 지역이냐라는 것을 제가 아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본 토지가 바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좌측에 주황색 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3종 주거 지역 토지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택에 투자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토지에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희소성 있는 토지를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또 상권이 아주 우수합니다. 즉 생활시설이 우수하다는 거죠. 현대백화점, 목동 현대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자 목동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홈플러스, 이마트가 둘러 이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곧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반가워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목동이죠. 지하철과 뭐 대로 진출이 편리해서 교통도 좋다는 점. 여기에 뭐 생활 인프라 그리고 녹지까지 두루 갖췄는데요. 최근 이 목동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들썩들썩하죠. 맞습니다. 목동 재건축, 지금 강남 4구를 비롯해서 목동 재건축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일례로 제가 주변에 1층 그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12년 동안 근무한 이래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은 목동 재건축을 투자를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 지금 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건축을 투자 안 하시더라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변의 공시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큰 호재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서부 간선도로가 이제 곧 준공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서부 간선도로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해안과 그다음에 내부 순환도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조감도 잠깐 지역 주변 현황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마포 상암에 더욱더 근접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임차 수요를 또 끌고 오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네,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까지 우리가 함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건물을 살펴봤더니 투룸이 아니라 쓰리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건물은 특이한 게 올 쓰리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욕실 두 개고요. 그래서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다음 화면부터 아주 재미난 화면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있죠. 매립형이 아니고 빌트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 하이마트에서 파는 뭐 그러한 마트에서 파는 그러한 이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하주차장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하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 아니죠.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토지가가 워낙 비싸니까 기계주차를 많이 설치를 해요. 근데 여기는 자주식 주차입니다. 주차 라인만 38세대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도 40세대 남짓합니다. 거의 1대1 주차가 갖춰진 그러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던데요.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주변 시세를 제가 봤는데 아주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좀 힘들죠. 그런데도 6억 이상이 갑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바로 분양가가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전세 예상가가 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 전세가 지금 2억 8천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월세일 경우에는 5천만 원에 90만 원이, 월 9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만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일 경우에는 바로 2,800만 원, 월세일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회는 왔을 때 잡아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이 점은 유의한다. 유의점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주소가 어디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꼭 현장에 오셔야만 됩니다. 미리 상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인터넷 지도를만 보셔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꼭 현장에 오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또 죄송한 부분이 꼭 미리 상담 예약을 잡아주신다면은 현장에 오는 그 어떤 스토리를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의 건물 특징까지 말씀드리니까 이 점 부탁드리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연락 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것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천구 목동의 다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인천시 서구로 갑니다. 오늘 박지현 소장님이 준비하신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보시죠.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입니다. 통 매매 물건이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촌사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04년 4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3층에 1층에는 상가 2개, 2층에 3룸 2개, 3층에는 원룸 1개와 3룸 1개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4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4억 5,500만 원,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545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6억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억 9,500만 원, 월세시 6억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적입니다. 이쪽 지역도 주변에 개발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특별히 저평가적이라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초역세권에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보 2분거리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곤청역과 그리고 거암역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에 KTX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및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더해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7호선이 앞으로 연장 예정으로 강남 물론 강북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도로망으로는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는 관공서, 은행 등이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라 국제도시와 접해 있어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그리고 캐널레이 상업시설과 그리고 앞으로 축구장 23개 규모의 쇼핑 그리고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신생의 복합 쇼핑몰이 곧 오픈 예정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교육시설로는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도심 속에 힐링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 그리고 연희공원, 그리고 3.6km의 인공수로 캐널웨이, 그리고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중앙호수공원, 그리고 소곡 근린공원,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가 요즘 들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과 여기에 학군까지 상업용 목적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도 굉장히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부근에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인천 같으면 몇 년 전에 한참 개발이 돼서 지금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인천시에 약간의 재정 문제 때문에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청라 국제도시와 그리고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청라 국제도시는 인천 경제자유 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그리고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국제금융단지 조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의도 면적의 6개 규모에 총 12만 명, 약 3만 3천여 세대가 총 유입 인구고요.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조성,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그리고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로운랜드, 그리고 높이 453m의 시티타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로운시티 개발 사업은 총 93만 3,916제곱미터에 사업비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입체 복합도시로 계획됐으나 지금 좀 재정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한참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북부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7호선 연장이 추진되는 등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본 지역의 유입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용이하여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도 주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호재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루인시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 증가, 집값 상승, 여기에 임대수요 확보까지 다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엔 건물의 특징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4월에 준공한 상가주택이고요. 2004년 됐으면 건물이 너무 노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쪽에서 평생 사시려고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진 설계까지 하셨으면 그만큼 꼼꼼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지는 260.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431.36제곱미터에 3층 단독 상가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2개, 그리고 2층에 3룸 2개, 3층에는 원룸 1채, 그리고 약 40평의 3룸 1채로 현재 건축주가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단독이지만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하우스와 텃밭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코너 건물로 3면이 도로와 도로라 일조권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건물 가치를 더 높여줄 부분은 옥상에 약 30평의 3룸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어서 그만큼 건물 가치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옥상을 네. 건축 허가를 받고 있어서 더 이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 가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매우 중요합니다. 아, 지금 이쪽 지역이 주변이 워낙 개발이 지금 큰 개발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로 같이 집가 상승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가 상승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매매가 매우 저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매매가 1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가는요 4억 5천 5백만 원이고요. 대출 6억 정도 이용하시면은 전세로 했을 때는 실투자가 3억 9천 5백만 원.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1억 8천만 원에 월 545만 원.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건물을 통매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투자 시 유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강남 아파트값을 꾸준히 집값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는 제대로 된 거를 하나 끌고 가시는 게 또 앞으로 매우 메리트 있는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현장에 직접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주변 여건도 보시고 주변의 개발이 진짜 예정인지 지금 진행형인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에 갇힌 저평가 지역에 투자하시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모두 가진 이 물건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 우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게 우리 알짜 정보 다 챙겨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승현 원장님의 부동산 알짜 정보 체크해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4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6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100만 원, 월세 시 4,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의 물건인데요. 그것도 핫한 라인이죠. 9호선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지 여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보 2분 어디서냐고요? 9호선 신방화역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만 해도 이거와 가격만 얘기도 드려도 되지만 그러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9호선에서 도보 약 2분이고 그 다음에 좌측에 지금 보이시죠? 김포공항과 우측에 마곡지구 이게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그 센터에 위치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북쪽으로는요, 최근에 방화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방화터널이 무엇이냐? 바로 올림픽대교의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러한 터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곡지구 생기기 전에는 방화터널이 없었어요. 한데 마곡지구 생기면서 기업들이 있죠 하면서 수많은 차량들이 바로 이 방화터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9호선과 방화터널, 그 다음에 마곡지구와 기포공항이 중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만 말씀드리면 또 아쉽죠. 주변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있죠. 롯데몰에 롯데 호텔, 그 다음에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뿐만 아닙니다. 마곡지구로 가서는 현재 NC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북쪽이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우리 보통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 가려면 최소한 1시간 반, 뭐 멀리 한 3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여기는 한 20분 내로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주변에 아주 고급스러운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 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녹지입니다. 녹지가 북측에 마치 병풍처럼 쭉 펼쳐져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하면요. 개화산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공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산화물 재생센터가 지금 공사 예정에 있고 뿐만 아니라 마곡보타닉공원이 또 올해 개장 예정이죠. 이렇게 병풍으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권, 그 다음에 방금 녹지, 무엇보다도 바로 주변의 마곡지구의 바로 인근, 9호선 인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화터널 개통, 이 별표 밑줄 짝입니다. 이 방화터널 개통으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졌고 여기에 상권과 생활 인프라 다 누려보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마곡지구, 요새 참 핫한 플레이스라고 해서요. 맞습니다. 이 마곡지구는요, 아 글쎄요, 한 40년, 50년 동안 주변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 큰 효과냐?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조감도가 있는데요. 마곡지구 자체가 호재인데 더불어서 얘 안에 무엇이 들어가길래 그러냐? LG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1차, 그 다음에 2차 입주까지 나누고 있어요. 워낙에 많은 인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세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원룸을 또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이 입주하는 그 실제 그 회사원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투룸과 쓰리룸의 그, 희소성이 굉장히 더 눈에 띈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분양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놓치시면은 또 주변에 새로 생기는 데서는 토지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하겠죠. 이 점을 감안하셔서 미리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대병원이 지금 마곡지구 안에 생길 예정이고 아까 제가 롯데백화점 얘기했죠. 김포공항 마곡지구 네. 안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전세지원금이 엄청납니다. 정말 이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고급 생활인프라 누리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임대수요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곧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인데 직접 건물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건물 확인이 목동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1월에 준공이 되어서 편안하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현장은 2월 예정입니다. 지금 겉에 우리가 보통 가림막이라고 하죠. 그 먼지가 발생되니까 그걸 주변에 차단하기 위해서 가림막에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그거를 이제 푼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안전하지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현장을 저와 함께 답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혼자 가시면 일단 들어가지도 못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죠. 이러한 상황인데 워낙에 주변에서 극성스럽게 내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샘플하우스를 지금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거실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지금 보시는 건 주방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타입이고 같은 타입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또 욕실 사진입니다. 샘플하우스를 또 제가 또 들어가서 특별하게 좀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하시기에는 아주 적정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샘플하우스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꼭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분양가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 예상가는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죠? 자,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증금은 예상 보증금이죠. 5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또 대출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바로 갭 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는 3,100만 원, 월세 시에는 4,600만 원, 5천만 원이 안 되네요. 월세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와 월세 모두 5천만 원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투자 전에 그래도 유의점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 조금 더 똑똑한 투자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준공이 앞뒀기 때문에 현장에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시는 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출입 자체도 못 하세요. 저를 통해서 같이 출입하시면 좀 더 안전하시겠고요. 워낙에 위치가 좋다 보니까 다니시는 그런 주변 분들이, 주변 동네 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그 유동, 이동거리에 딱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점점 층수가 분양 층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하셔서 기왕 투자하실 거라면 현장 답사하셔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알짜 정보들 궁금한 점 많으시죠?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0077-6352번 문자도 02-581-9943번으로 문의 주시면 알짜 정보들 다 챙겨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진영 아아부동산 투자연구소장 그리고 한승혁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원장님과 함께 알짜 정보들 다 끌어모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